에펠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펠라입니다. 오늘은 입체적인 3D 지구와 함께 돌아가는 텍스트를 만들고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카메라에 반응하는 지구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바로 여기 컴프 모양 아이콘에 끌어넣어 주면 이렇게 컴프 속에 이미지가 들어와지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정이 편하겠죠. 이 속에서 컬러를 바꾸거나 특정 나라를 강조하기도 편해집니다. 컴프는 엔터 눌러서 이름을 맵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컴프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팬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10초짜리 컴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아까 만든 맵 컴프를 끌어넣어 줄게요. 넣어준 지도 이미지 컴프에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VC5를 검색해 볼게요. 자, 이 효과는 무료 플러그인인데 이건 영상 후반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 플러그인인 CC 스피어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라디우스를 키워서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300 정도로 하니 적당해졌죠. 이제 어두컴컴해서 안 보이는 부분을 설정해 볼게요. 라이트 옆 화살표를 열어주고 인텐시티를 올려주면 이렇게 밝아지긴 하지만 너무 억지스럽죠. 우선 기본 100으로 두고 아래쪽에 라이트 하이트를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이 중앙에 오도록 해주고 라이트 디렉션도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래도 이쪽이 너무 어둡네요. 배경을 하나 만들어서 자연스러운지 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솔리드의 순서는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에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리니어 램프를 라디얼 램프로 바꿔주고 이 검은 부분이 흰 부분이 되도록 여기 스왑 컬러 버튼을 눌러서 체인지 해줍니다. 색상은 어두운 파랑이 좋겠네요. 이렇게 골라주고 위치를 살짝 내려서 중앙에 오도록 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CC 스피어 옵션을 다시 설정해 볼게요. 쉐이딩을 열어주고 앰비언트의 값을 올려볼까요? 어때요? 이걸 올리니 어두운 부분도 같이 밝아졌죠? 근데 밝은 곳이 더 밝아져 버려서 이상한데 이번에는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낮춰볼게요. 좋습니다. 밸런스가 적당해졌네요. 자연스러운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지구를 돌리기 위해 여기 로테이션을 열어볼게요. 로테이션 Y를 돌리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는데요. 컨트롤하기 편하기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널 오브젝트. 만들어진 널 오브젝트와 지도 컴프를 둘 다 선택하고 라벨 색상을 같은 컬러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Y 로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널 오브젝트에 3D 레이어 활성화 버튼을 켜주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선택하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지도 컴프 속 CC 스피어에 있는 로테이션 Y를 널 오브젝트의 Y와 연결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이펙트 속 시계 모양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널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Y에 연결해줄게요. 이제 필요 없어진 지도 컴프는 닫아주고 널 오브젝트를 움직여볼게요. 어떤가요? 잘 움직여지죠? 이제 여기에 키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에 0도로 키값 찍어주고 Shift 페이지 다운으로 4번 뒤로 가서 40프레임 뒤에서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0프레임을 더 뒤로 가준 다음 마이너스 90도를 더 돌려줄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션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키값들을 모두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스피드 그래프인 상태에서 여기 앞 날개를 잡고 100%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돌게 되는데요. 제일 끝부분도 날개를 100%로 당겨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쓱 돌고 다시 쓱 돌고 스무스하죠. 그래프 모드는 나와주고 도착 지점이 바다니까 멋이 없네요. 맨 뒤 키프레임에 인디케이터 위치시킨 상태에서 키값 모두 선택하고 전체를 돌려줄게요. 좋습니다. 모션은 유지한 채로 좋은 지점에 멈췄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 두 번째 회전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키프레임에 인디케이터 올리고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90을 더해볼까요? 숫자 뒤에 마이너스 90을 적고 엔터 눌러주면 자동으로 값이 입력됩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90도만큼 돌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80도만큼 도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완성 영상처럼 텍스트도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폰트 크기와 위아래 간격을 좀 수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 Alt Home 키로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라인 패널로 중앙 정렬을 해줄게요. 안 보이면 윈도우에서 얼라인 꺼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로 정렬과 세로 정렬 클릭. 텍스트는 3D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3D 레이어 활성화 버튼도 켜주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CC 스피어에서 크기를 300으로 만들었었죠. 텍스트를 최소 300만큼은 보내줘야겠네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Z값을 마이너스 350 정도로 해서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조금 큰 느낌이어서 살짝 세부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이제 이걸 돌려줄 건데 R 누르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돌려버리면 제자리에서 돌아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컨트롤할 컨트롤러를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Null Object. 3D 레이어 활성화해주고 텍스트 레이어가 1초 10프레임 이 위치에서 Null Object를 따라가도록 Parent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R 눌러서 로테이션 열고 Y 로테이션 키값 찍어줄게요. 그리고 맨 앞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지구와 일치하겠죠.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주면 지구가 도는 것과 일치할 거예요. 속도감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키값들 F9 눌러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회전 왼쪽 날개를 왼쪽으로 100%, 두 번째 회전 왼쪽 날개도 왼쪽으로 100%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복잡하니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텍스트가 회전할 때 지구 뒤에서도 보이는 현상을 수정해 볼게요. 이건 정석은 아니지만 지도 컴프에 3D 레이어를 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초에서 N 눌러서 랜덤이 지정해주고 플레이해 볼게요. 텍스트가 돌아서 뒤로 쏙 들어가죠.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하나 더 적어줄 건데요. U 눌러서 키프레임 보이게 해주고 바로 여기 1초 10프레임에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 볼게요. 지금 1초 10프레임은 딱 정면에 있을 때죠. 여기서 페어런트 링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을 따라가지 않을 텐데 여기 다 돌고 난 2초 20프레임에서 페어런트를 다시 널에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새 텍스트도 이렇게 잘 따라다니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션을 넣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를 컨트롤할 Null Object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Null Object에 3D 레이어 활성화해주고 레이어를 구별하기 쉽게 카메라와 방금 생성한 Null은 라벨 색상을 초록으로 바꿔줄게요.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여기 2초 20프레임을 기준으로 키값을 하나 찍어볼게요. 시계 모양 클릭. 그리고 1초 10프레임으로 와서 널의 Z축을 이동해서 카메라를 당겨줍니다. 맨 앞에서는 더 가까이 꽉 차게끔 당겨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 누르고 그래프 모드에 들어가서 아까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션이 끝나는 지점의 날개를 왼쪽으로 100% 당겨줍니다. 그래야 모션이 일치해서 자연스럽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바로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CC 스피어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컨트롤러인 Null Object는 잠시 지워주고 카메라를 컨트롤해 볼게요. 2020 버전부터 여기 툴박스에 카메라 컨트롤러를 숫자 1, 2, 3으로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존처럼 사용하려면 V 눌러서 그냥 기본 포인터인 상태에서 Alt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기존 버전처럼 작동합니다. 돌려보니 문제점이 느껴지시나요? CC 스피어로 만든 지구는 진정한 3D가 아니고
그냥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었네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문에 써 있는 링크를 들어가면 비디오 코파일럿의 튜토리얼이 보일 텐데요. 바로 여기서 다운로드 VC5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여기서 윈도우나 맥을 선택해서 다운받고 설치해주면 이펙트창에 VC5가 보이는데요. 지도 컴프에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싸한 구가 하나 생겼죠? 근데 지도 이미지는 사라져버렸네요. 라디우스는 아까처럼 300을 올려주고 바로 여기 맵스의 화살표를 열어서 디퓨즈 레이어를 지도 컴프로 골라주면 이렇게 CC스피어와 같은 모양의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디퓨즈를 좀 올려서 밝게 만들어주고 스페큘러를 낮춰서 여기 불필요한 광택은 지워줄게요. 앰비언트를 올려주니 어두운 부분이 사라졌네요.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 빈공간 우클릭, 뉴, 카메라. Alt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돌려보면 어떤가요? 아까처럼 종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도 반응하는 진정한 3D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3D 레이어를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면 이렇게 또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튜토리얼 같은 영상을 만들 때에는 기본 기능인 CC스피어가 좋고 좀 더 다양한 카메라 모션이 있는 모션을 만들 거라면 VC5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테이크하이님, 안민지님, 옥탑TV 감성여행님, MSGTV님, 라디앙필름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드립니다.